기술사 합격을 위해 필요한 게 딱 하나인데 아시나요? 기술사 종목에 관계없이 딱 하나 이것을 알면 합격 가능합니다. 기술사 합격하는데 9년 이상 걸리신 분도 있고 6개월도 안 되어서 합격한 사람도 있어요. 저는 6개월도 안 돼서 합격했습니다. 제가 천재일까요? 저는 IQ가 두 자리입니다. 머리가 나빠서 고등학교 성적도 꼴찌였습니다. 영어는 중학교 때 포기했고요. 수학은 고등학교 때 포기했습니다. 대학을 당연히 못 갔습니다. 회사 들어가서 학력차별 때문에 대학을 다시 도전했는데요. 고등학교 성적이 안 좋아서 도전해서 몇 번이나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누군가 번뜩 어떤 정보를 알려줘서 14년 만에 대학교 입학했습니다. 대학교 졸업과 기술사 합격, 대학원 졸업, 박사학위 취득까지 매 단계에 누군가 도움 줬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기술사 합격에 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다소 길지만 누군가 갑자기 번뜩 알려주는 인생의 귀중한 정보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본 영상에 달린 댓글에 모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한 번은 전체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아재 개그를 한번 섞어볼까요? 중간에 멈추면 본 영상 다시 찾기가 어렵거든요. 일단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다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아시죠? 기술사 6개월 합격 방법과 모든 정보, 다양한 꿀팁 정보를 계속 제작 등록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이성모 기술사 검색하시고 구독을 누르셔야 관련 동영상 검색이 쉽습니다. 저는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성목입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사 합격 방법서라는 책이 있는데 보셨나요? 기술사 합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책의 주요 내용을 리뷰하면서 추가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부에서 7부까지 있는데요. 핵심 내용만 간추려서 같이 보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집중력이 좋고 기술사에 반드시 합격할 것입니다. 기술사 합격 핵심을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책에서 기술사 정의하고 기술사 법적인 직무 설명하고 있는데요. 기술사는 법률 제15,240호 기술사법에 의해 별도로 있습니다. 기술사법 시행령과 기술사법 시행규칙도 있는데요. 법적으로 변호사의 자격증, 합격하면 좋은 자격증, 기술사 자격증은 이런 자격증이죠. 국가기술자격제도 자격책임응시자격 보시면 기술사가 맨 위에 있죠. 꿀팁 정보 하나 풀어보겠는데요. 기술사 벌려면 기사나 산업기사 이후에 실무 경력인데요. 이때 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증 종류하고 기술사 응시하는 종류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게 모르시는 분 많더라고요. 꿀팁 정보고요. 제가 사투리를 쓰지 않죠. 서울만 쓰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기술사 시험 응시 자격 진단하는 곳이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사 시험 출제 시기는 일요일 바로 전, 하루 전인 토요일날 출제가 돼요. 그 출제는 미리 준비를 하고요. 출제 가이드라인과 출제 문제 유형에 대한 것도 책에 있는데 원론적인 내용이라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기술사 시험은 객관식이 아니고 서술형 시험이라 시험의 공정성에서 출제위원 3명씩 채점하고 있는데요. 본인 답안지를 3명에서 채점하는 거죠. 평균을 내가지고 합격률을 결정하는데요. 점수는 그래서 표 1-9 보시면 이제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시험에서 총 720점을 받아야 평균 60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 거죠. 기술 답안지 실제 작성 샘플인데요. 현재 화면에서 보이는 것이 학원 모의고사에서 받았던 채점한 답안지입니다. 지금 7점 받았지만 1교시 10점 만점에서 7점 받기가 쉽지 않고요. 잘 작성하면 통상 6점 받습니다. 면접도 시험이라고 잘 준비해야 됩니다. 면접시험 합격률이 통상 60-70% 되거든요. 걱정을 많이 하게 되죠. 필기시험 합격일부터 2년간 필기시험이 면제되기 때문에 기회는 몇 차례 있어서 대부분 합격합니다. 기술사 정말 좋은 건이 대한 내용인데요. 정말 좋아요. 네, 기술사 합격하면 네, 축하금 1,000만원 준 데도 있고요. 수당 50만원 준 데도 있고요. 뭐 30만원 준 데도 있어요. 연간으로 하면 300만원이 훨씬 넘죠. 본인 회사에서 매우 수당 안 주면 옮겨야죠. 네, 이직하면 되고요. 실제로 기술사 합격 이후에 1년 안에 이직하는 비율이 꽤 높은 편입니다. 기술사 합격하면 정말 좋아요. 일단 1인 기업 가능하고요. 사무실 설립할 수 있고요. 요즘에는 5급 공무원 많이 가고 있어요. 기술사 자격이 있으면 5급 필기시험 안 보고 특별 채용으로 되는데요. 예전에도 많이 갔고 계속 가고 있고요. 작년에도 많이 갔고 올해도 갈 거고 기술사 5급 사무관 취업은 계속 하고 있어요. 기존에 취업하신 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계속 채용하는 것 같아요. 일단 기술사 되면은 합격하면은 좋은 거 되게 많습니다.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기술사 합격 방법서 2부 보면은 기술사 어떻게 공부하는 건데 이 부분인데요. 같이 핵심 내용 보겠습니다. 기술사 공부 시작은 일단 기출문제부터 하겠죠. 맨 처음 하는 거고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뭔가 좀 엑셀로 정리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책에 있는 표 내용이 좀 잘 돼 있어요. 이 형식으로 정리하면은 좋겠습니다. 기술사 공부가 좀 좋은 게
자신의 업무를 정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게 그 장점 같아요. 뭔가 별도로 시험 준비하는 게 아니고 공부한 내용이 본인 업무에 도움 되니까 기술사 공부가 정말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사 시험은 기출문제에서 보통 60, 70% 이상 나오게 되는데요. 작성할 답안을 미리 작성하게 되는데 그래서 토픽을 정리한다 라고 하거든요. 통상 150개 이상 해야 되는데 이 정리할 때 양식은 책에 이렇게 양식이 정리 제시되고 있어요. 이 양식으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기술사 답안지는 서술형인데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 막막하죠? 글자 수도 좀 줄이고 표나 그림을 활용해서 작성하는 게 좋고요. 세부 가이드가 좀 정리되어 있습니다. 답안지의 장점과 단점, 표, 특징을 좀 표를 작성하라면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근데 기술 요소별로 어떤 게 장단점인지 좀 모를 수 있는데 책에 지금 장점, 단점에 있는 요소들만 딱 뽑아서 특징만 뽑아놨어요. 이거 정말 꿀팁 같아요. 메모하시고 잘 관리하시면 구독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여기까지 보신 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집중력 정말 훌륭하시고요. 지금까지 본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실전 시험에서 모르는 문제가 나와요. 이 모르는 문제가 없도록 공부한다 이렇게 하시면 10년 넘더라도 합격이 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모르는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이게 꿀팁이에요. 이게 엄청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 꿀팁 정보 계속 풀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6개월 내에 합격 비결이니까 일단은 1교 시험 답안 아키텍처가 있고요. 2, 3, 4교 시험 답안 아키텍처가 있는데요.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에 대입해서 쓰면 좋다 이 내용인데 물론 아는 것도 여기에 쓰면 되겠죠. 처음 보시는 분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무조건 이 형식으로 써보면 된다 이렇게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기술학 방법서 제 3부에 있는 내용 6개월 만에 합격하는 비결은 인데요.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요. 집중해 주시고요. 그 책을 보면 암기 방법과 집중력 뇌파 학습기 방법, 또 마인드맵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마인드맵이에요. 이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대비하실 방법이고요. 암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쉬지 않고 계속 답안을 쓰려면 이 모든 토픽을 마인드맵 체계로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고요. 답안을 잘 쓰기 위해서는 이제 몽프림이라는 답안 작성 도구가 있어요. 이걸 활용하면 6개월 안에 빨리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답안에는 표를 쓰고 비교 항목은 3개나 4개로 하면 좋겠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원문, 참고하는 자료에는 표가 없더라도 표를 많이 만들고 표는 3개나 4개 이상이 되게끔 하자. 이렇게 해야지 6개월 만에 합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거 굉장히 키포인트입니다. 꿀팁이거든요. 잘 메모하시고요. 두 개 샘플을 볼 텐데요. 첫 번째 샘플은 이제 글씨만 있는 자료를 가지고 표를 만들어서 답안을 준비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샘플은 원래 표가 있었어요. 근데 이 표를 본인의 생각을 추가해서 창작한 표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6개월 만에 합격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체가 도덕점 꿀팁 정보고요. 첫 번째 표를 다시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막 외우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덕점 할 것인가 고민하는 게 기술사 공부의 핵심이다 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어떤 게 있으면 이게 시험에 나온대 그럼 이걸 외워 이게 아니고요. 이게 시험에 나온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덕점 할 것인가 계속 고민하고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빨리 합격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일단 계속 가겠습니다. 모든 그림의 토픽을 다 외우는 게 아니고 이 다섯 가지 요소가 있으면 이 다섯 가지 요소의 그림과 표가 있으면 또 다른 다섯 가지 요소가 있으면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때마다 외우는 게 아니고 공통된 형식으로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빨리 합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논문이나 참고 자료가 있는데 이게 시험에 나온대 그럼 이걸 다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게 내용이 많으면 좀 내용을 줄일 수도 있고 간추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어떤 게 시험에 나오면 이걸 무조건 암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합격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핵심 포인트. 빨리 합격하기 위해서는 시험에 어떤 게 나온대 그러면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합격할까를 계속 고민하고 해야지 된다 내용입니다. 본 영상을 처음부터 쉬지 않고 계속 보신 분이 있다면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 분은 정말 기술사에 꼭 합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빨리 합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론 부분 꿀팁 남아있는데요.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기술사 학기 방법서
4부에서 8부까지 합격 관련 이야기 많은데요. 나머지는 댓글 요청사항 봐서 다음에 또 추가로 제작하든지 할까 하는데요. 예,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자,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인데요. 핵심 포인트라 다시 한번 띄웠습니다. 잘 모르는 문제에서, 또 심하게 전혀 모르는 문제에서 점수를 받아야 합격할 수 있는데요. 1교시 한 문제당 10점 만점 문제에서 처음 보는 문제를 4점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두 줄 쓰면 1점 주겠죠. 한 페이지 꽉 채우면 4점 받을 수 있어요. 연습을 해야 되고 모르고 쓰더라도 점수 받을 수 있도록 자주 연습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방법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모두 적용하고 그 마인드맵과 답안 아키텍처, 이게 뒷받침 돼야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 고득점 받는 방법으로 답안을 쓰면 나머지 부분도 고득점 받아가지고 평균 60점이 되는 거죠. 믿기 어려우신가요? 믿기 어려우신 분은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무릎을 치면서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책은 어떤 책일까요? 궁금하시죠? 네, 지금까지 리뷰한 책은 이제 기술사 학교 방법서라는 책이고요. 제가 쓴 책입니다. 박사학위 논문 작성에 대한 가이드까지 같이 있는 내용이고요. 기술사 학교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이제 박사학위 논문 가이드 기술사 학교 방법서라는 책을 참고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요. 교보문고나 S24에서 검색 및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기술사 합격하려면 정보하고 자료, 동료가 중요한데요. 정보는 기술사 합격 방법서가 있고요. 자료는 http://sm010.com 홈페이지 많이 있습니다. https로 접속하시면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http만 해서 접속하시면 되고요. 기술사 공부하는 동료가 더 중요한데 네이버 밴드에서 기술사 합격 방법이라고 검색하시면 밴드가 나옵니다. 기술사 합격 방법 밴드에 오시면 되고요. 밴드는 꼭 오셔야 돼요.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요. 기술사 합격 서브노트하고 스터디 진행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열린 공간이죠. 네, 기술사 6개월 합격 방법에 대한 정보를 살펴봤는데요. 도움 되셨나요? 유튜브에서 이성모 기술사 검색하시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야 나중에 검색이 수월하고요. 기술사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은 열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완전 멋지시고요. 훌륭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그 본 영상에 달린 댓글에 모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은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기술사 학교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화이팅!